자, 언박싱이다. 존니의 탱. 자, 이거는 보스턴 백. 이거는 우류랑 파우치랑 우류랑 장갑이랑 모자랑. 원래 이거 언박싱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정역해. 이제 본격적으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페퍼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프로님의 동생 혜림이입니다. 아, 저희 동생 혜림이가 저에게 골프를 배우고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또 해프로 하면 테일러메이드 아니겠습니까? 테일러메이드에서 우리 혜림이가 골프를 시작한다고 선물을 주도록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골프웨어와 골프채를 저희가 고르러 테일러메이드 압구정점에 와있습니다. 야, 너 언제 잘 갔다 진짜. 저는 개탔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뭐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가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렵고 다섯 볼 정도 한번 골라보고요. 골프백과 골프채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혜림이에게는 어떤 골프웨어가 어울릴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골프복은 치마. 그렇지. 골프웨어를 고를 때 제가 일단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지금 되게 평상복을 입고 하는데 이런 너플너플한 그리고 신축성이 없는 옷을 선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안 되고요. 이렇게 펑퍼짐한 거 안 됩니다. 골프웨어는 신축성이 있게 몸에 딱 맞게 입어주셔야 스윙을 할 때 몸에 감기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고려해서 같이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고고! 고고! 아, 여자 거. 위아래 다섯 벌 정도 선물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골라볼까요? 일단 밝은 계열. 좀 이제 화사하니까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조건 골프장에서는 밝은 거 입어야 됩니다. 밝은 거, 원색, 막 컬러풀, 막 평상시에 소화하기 어려운 거 골프장에서 제일 예뻐요. 이런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오렌지, 이번 신상에 오렌지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반바지도 있구나. 그 반바지 소재 어때요? 되게 시원해 보여. 완전 약간 시원한 그런 뭐라 해? 약간 인견? 뭐 그런 느낌 아니야? 사부작. 사부작 소리 들려주세요. 야, 수영복 같아요. 수영복 같진 않아. 재질이 아니야. 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되게 잘 마르게 생겼지? 야, 그 진짜 예쁘다. 그래, 그런 색깔은 누가 예쁘다니까? 그 치마도 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M 글로리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라이트한 여성용 클럽이 있고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 그치? 되게 예쁘지? 화이트에 핑크. 혜림이가 어떤 걸 쓰면 좋을지 내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거랑 이번 테일러메이드에서 신상으로 나온 심맥스. 여기에는 샤프트 플렉스가 A라는 게 들어가서요. 굉장히 조금 쫀쫀한 탄성을 보여주거든요. 혜림이처럼 조금 힘이 없으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맥스 D타입, D는 이제 드로우, 똑바로 가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드로우라고 하는데 플렉스는 L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샤프트의 강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심으로 하면은 심맥스 D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 글로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샤프트 스펙은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딱 구매를 하면 300만원 그냥 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일러메이드에서 준비한 리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렌탈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미리 까봤어요. 어떤 건가 해가지고. 근데 흰색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일단 가방이랑 다 깔맞춤이에요. 우리 그때 고른 거 이거 바람막이 하나랑 옷, 반팔 이건 긴팔, 치마 이것도 치마 근데 이게 긴팔인데 이거는 되게 시원한데 미리야. 이게 이건 뒤에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대. 이게 진짜 시원해. 너무 좋다. 언니도 이거 입는데 여기 시원하고 이거는 만져봐봐. 차갑지? 냉감 이런 게 더 시원하다. 그래서 덥더라고.
아, 덥지. 너무 더워. 자, 1번. 이거는 백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바람막이는. 항상 골프는 칠 때 언제 추울지 몰라. 새벽이나 이런데 추우면은 항상 위에 입어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거든? 거기는 보통 신발을 넣어. 어, 신발끈 아닌가? 아니, 이거는 이거 깍이야, 깍. 어, 이거는 백에다가 넣어놓자. 이건 보통 바람막이는 이렇게 큰 데에다가 넣거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계속. 그리고 이거 뚜껑은 항상 막힌 게 손잡이 쪽 단추를 채웁니다. 이거 보통 반대로 끼우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 49만원이야 이게? 어, 비싸다. 이게 49만원이래. 아, 그리고 양말이랑 모자, 그냥 이 볼캡 하나, 선캡 두 개. 그리고 장갑. 장갑도 백에 넣어놓자. 장갑 이건 새거인 채로 넣어놓고, 이건 끼고 넣어놓고, 이건 해리마 양손. 보통 여성분들은 양손을 많이 끼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마찰력을 높이려고 이제 끼는 건데, 보통 여성분들이 손아귀 힘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양손을 다 끼고, 그래도 약간 양손을 다 끼면 섬세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만 사실 끼는 것도 괜찮아. 원래 보통 한 손만 끼거든? 왼손만? 그래서 이제 아, 난 좀 칠만하다 하면은 오른손 안 껴도 안 미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손만 끼고. 그리고 이거는 혜림아 골프장에 갈 때 항상 나중에 옷 갈아입어야 돼서 갈아입을 옷을 이제 갖고 다니는 가방이거든, 옷가방이거든? 너무 귀엽지? 이렇게 가녀리어 보이는 애에게는 끌고 다니는 백이 좋죠, 여러분? 응.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안 입을 거는 넣어놓게. 좋아, 여기. 똑딱이로 돼있어. 골프웨어가. 그냥 비닐봉지인데 똑딱이가 있어. 고급지다. 골프웨어가 되게. 딴 건 다른가 봐. 내 말 듣고 있니? 골프웨어가 되게 비싸. 비싼데, 이유가 소재가 되게 뭐랄까, 땀에 빨리 마르고 몸에 안 감기고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또 소재가 좋아서, 원단이 좋아서 좀 비싼 것도 있고. 기능성. 그렇지. 이거는 얼마일까? 가격은 안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하고, 이 치마도 한 20만원 좀 안 해. 근데 항상 여성용 치마에는 다 이렇게 속바지가 붙어 나옵니다. 모두 속바지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골프 칠 때는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 일이 많은 게, 그 지면의 경사도 봐야 되고, 이제 뭐 티도 꽂아야 되고 하는데, 그때 불편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는 골프장에서 선크림이랑 공이랑 티, 뭐 핸드폰 지갑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작게 하나 갖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저런 가방 이런 걸 갖고 다니기엔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골프용 파우치. 아, 이쁘다 색깔. 여기다가는 뭐 장갑, 공 자주 쓰는 거 많이 넣고, 여기에는 뭐 조그만한 거, 티? 아니야, 티 여기다 놓으면 불편해. 티도 그냥 여기다 놓는 게 편해. 이렇게 긴 데에다가는 바람막이 아까 넣은 거 같은 거 항상 이거 다 안에 비닐이 있으니까 넣고. 이거는 네임태그는 좀 언니가 달아줘야겠다. 골리니 김혜림.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여기다가 바람막이 넣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는 보통 신발 넣거든? 골프 신발 넣어서 많이들 이제 그냥 이게 가서 신발 갈아 신고 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혜림이 골프화도 장착했습니다. 제가 신던 거. 이거는 테일러메이드에서 신발은 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보세요, 혜림이. 발바닥 저쪽 보여주세요. 아, 조심. 이건 스파이크리스예요. 스파이크리스라는 거는 이렇게 운동화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예를 들면 축구화처럼 찡! 그런 스파이크가 원래 달려있거든? 근데 그게 없는 신발이다. 그래서 운동화처럼 착용이 가능하다. 대신 이런 돌기들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접지력을 높이려고 신는 거잖아. 그래서 접지력은 높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좀 신고 다닐 수 있다. 자,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 안 입고 올게요.
하나, 둘, 넷.